백인창이가 구속이 됐다고? 네,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가 전격적으로요. 제대로 된 정보야? 네, 확실해요. 망가비가 독사파 놈들한테서 얻은 정보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박정태가 백인창이를 구속시켰을까? 우리를 의식한 게 아닐까요?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좀 더 지켜보자고. 근데 최영도 의원이 입찰에서 발을 뺀 건 사실이겠죠? 미스 백이 옆에서 들었대.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거지. 최 의원만 빠져준다면야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무리 국회 건설위원장이라고 하지만 폭력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도와줬다가 무슨 덤탱이를 쓰겠어. 정치 생명도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럼 입찰은 우리 명진건설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00%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정부 예산을 기다리다 보면 남는 게 없을 거야. 국제건설이 한강다리 건설할 땐 군장비를 이용했답니다. 군장비를? 어떻게? 군 수뇌부에 로비를 해서 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은 거죠. 가능한 일인가? 고속도로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군이 다 팔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대통령 각하께서도 천명하셨잖아요. 군부대 지원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하지만 아무한테나 장비를 지원해주지 않겠죠. 아이고, 군 장비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은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따로 사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요. 장비 사들일 돈으로 로비를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장비값의 반값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 방법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백사장.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날 구속했다니까요. 담당 검사가 박종태란 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친구가 백사장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아니, 용산건설이 김 변호사님 국회의원 선거자금 된 걸 조수용이 안 거죠. 그래서 괘씸죄로 절 용산건설을 죽이려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럴까요? 김 변호사님은 겨우 200피 차이로 국회의원 낙선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라이벌은 김 변호사님 싹을 밟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이며 검찰 쪽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절 여기서 빼주세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내일 보석 신청부터 하겠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요. 김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네. 어머. 아유, 아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두 분 많이 애쓰시죠? 아닙니다. 의원님 안에 계세요? 아유, 연락 주시고 오시지.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아유, 채 5분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특별한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처럼 오셨는데. 집에서 보죠 뭐. 그럼 수고들 하세요. 아, 저 그냥 어, 저기... 아유, 이렇게 지금 살펴 들어가시죠. 안녕히 가세요. 형수님, 웬일이세요? 오빠 만나러 왔겠지. 아이, 형님이 약속 있다고 방금 나가셨는데. 얘기 들었어요. 아저씨 먼저 가. 언니랑 얘기 좀 하게. 그래.
어디서 오시는 길이었어요? 제기동이요. 오빠한테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그냥 혹시 자리에 있으면 볼까 해서. 두 사람 냉전은 풀린 거예요? 서로 오해가 좀 있었어요. 무슨 오해요? 그냥. 숨길 필요 없어요. 나도 짐작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짐작하시는 게 뭔데요? 난 눈치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미스백인지 하는 그 여자 처음부터 싫었어요. 신경 쓰였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순금이는 우리 문제에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여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요? 난 미스백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박종태랑 의분남매란 것도 기분 나쁘고요. 오빠 도와준답시고 오빠 사무실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 건방져요. 아가씨가 색안경 끼고 보시니까 그렇죠. 사무실 올 때마다 오빠랑 단둘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낮에 둘이 나가서 같이 밥 먹었어요. 끼니 때 만났으면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빤 이제 자연인 조수영이 아니라 국회의원 조수영이에요. 아무 여자랑 그렇게 밥 먹어도 되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란 얘기죠. 막말로 스캔들이라도 나봐요. 오빠한테 정말 치명적이란 거 모르세요? 스캔들 대상 따로 있어요. 순구민, 나한테 친동생이나 다른 놈이네요. 옛날엔 언니랑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은 박종태 의붓동생이에요. 거기다 호스테스잖아요. 그런 여자가 무슨 목적으로 오빠 옆에서 알짱거리냐고요. 날 친언니처럼 오빠를 형부처럼 생각하는 애예요. 언닌 순진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아니면 태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엔 배우 송영채보다 그 여자가 더 이뻐요. 배우 뺨치게 생겼다고요. 이 세상에서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오빠도 남자예요. 남녀가 자주 만나다 보면 정들게 돼 있고 정들면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아가씨가 좀 과민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우리 오빠 만나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의도적이라뇨? 오빠 유혹해서 부부 사이 깨놓으려고요. 박종태를 위해서라면 우리 오빠를 파면시킬 수도 있잖아요. 순금일 잘 알아요. 순금인 오해받을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만났겠죠. 죽고 못 살아 결혼해도 권태기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더군다나 언니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오빠 관리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러다 뒤통수 얻어맞지 말고. 혼자세요? 박 소장님 곧 오실 거예요.